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입니다. 2019년인가요? 벌써 2019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한지 벌써 2013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오게 되었네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 같이 할 날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2018년 너무 고생하셨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랑 2018년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그냥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생각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뭔가 제가 저를 아끼는 법은 항상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은 여러분들도 꼭 본인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곡도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2018년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한테도 너무 고맙고, 내년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의 또 생각을 담은 곡이 하나가 더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게 저의 가장 큰 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뱀입니다. 2019년 돼지띠. 제가 돼지띠인데요. 2019년에는 이제 돼지처럼 이제 복을 되게 많이, 이제 아미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많은 복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미분들이랑 같이 2019년에는 좀더 많은 추억들 많이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미분들이랑 좋은 추억, 정말 2019년에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화이팅! 돼지띠 화이팅! 띵띵띵띵띵.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여러분들, 2019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황금 이런 돼지의 해인 만큼,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하는 일들, 원하는 일들 다잘 풀리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2019년은 정말 건강하게, 좋은 활동 보여드릴 수 있게끔, 좀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챙겨야 할 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를 뭔가 좀 건강한 내 몸을 다루기 그런 목표를 두고 싶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파이팅! 여러분, 2019년 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떡국을 많이 먹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나이도 한살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이 귀여운 저의 모습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2019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2019년, 2018년에 지민이가 개인 자작곡을 냈는데, 2019년에는 저도 노력을 해서 낼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뽀뽀뽕. 네, 여러분들, 2019년이 이제 코앞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 뭐 황금 뭐 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황금돼지 정말 돈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철저하시고요. 뭐 매년 새해가 시작되지만 시간 금방 가잖아요. 네, 2019년도 금방 갈 겁니다. 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나면 2020년 또 새해 복 영상을 또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화이팅 하시고 2019년은 좀 재밌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저 특히 그 외부 작업을 좀 꾸린 씨앗들이 이제 좀 거둬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2019년 네 제 코도 발표해야 되는구나 이제. 아무튼 뭐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입니다. 오늘은 이 돼지들의 해죠. 지민돼지 그리고 태형돼지가 이번에 이제 네 해가 돌아오는데 행복한 돼지들처럼 행복한 2019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해 목표는요. 새해 목표 있었는데 아 뭔지 까먹었다 큰일났다. 아 네 소비 줄이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옷을 좀 그만 사자. 그리고 또 새해에는 작업을 많이 하자. 왜냐면 최근에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팔이 아프대요. 네 열심히 작업을 성실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 돼지 모자를 쓰니까 저 제 말하는 거에 집중 못해서 제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사실 새해 목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아 올해는 좀 뭘 해야겠다 이 정도만 품고 예,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입니다. 벌써 2018년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올해도 뭔가 아미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걸 받고 얻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올해는 너무 그러니까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거듭날수록 저희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값지고 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이게 해마다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 뒤에 해죠. 내년에도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2018년에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정말 많았지만 아 이게 해마다 참 그 목표를 그 약속을 그 지민이 형이 낸 그 약속 나에게 어떤 했던 약속들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뭐 물론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나에게 약속을 했던 것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좀 몇 개는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돼지 애니까 지민이 형과 태형이 형이 또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2019년도 2018년보다 더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아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힘든 일도 덜했으면 좋겠고 행복을 빌겠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사랑합니다.